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저희 동네 길 가까운 곳에요. 우면산 무장의 숲길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오늘 까비 산책을 하러 와봤습니다. 안내가 있어요. 네, 이곳은 우면산 무장의 숲길입니다. 총 길이는 약 3km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데크로 된 길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도 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런 무장의 숲길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 이렇게 좋은 곳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버스 타고 왔더니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나는 강아지입니다.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요, 여기 무장의 맨발길이라고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좋죠? 까비가 없었으면 우리도 맨발로 걸어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너무 귀엽다. 뭐요? 빨리 와, 까비. 살 좀 빼자. 가을엔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역시 여기 중간쯤에 오니까요, 쉼터가 있었고요. 다시 이렇게 이어진 무장의 숲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까비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요.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역시 살을 빼야 되나봐요. 살이 안 빠져서 그런지 계속 안 빠지고 까비는 여름 내내 헬헬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데가 있어요. 가을 되면 여기 와서 도시락 싸서 피크닉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고 가을에. 집에서 가까우니까 종종 와도 되겠다. 그치? 까비랑 강아지랑 진짜 산책하기 좋다. 그리고 이곳이 약간 인구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아요. 우와, 또 이제 데크길이 시작됩니다. 지그재그 데크길이. 가만히 있을래? 걷지도 않으면 저리 나와서 난리치고 그래. 앉아, 들어가, 앉아. 이리 올라가면 남산이 보인대요. 전망 목표가 있는데요. 올라가면 남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오, 저기 남산이 보이네요. 요 아래는 지금 예술의 전당이에요. 예술의 전당, 뭐 국립국악원도 있고요. 여기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서초캠퍼스가 또 여기 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와, 집에서 가까운데 이런 게 있어 진짜 좋아요. 저희가 약간 이렇게 무장의 숲길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까비가 다리가 소형견이라 조금 약해서 평평한 숲길을 가길 좋아하는데. 까비, 눈이 왜 그래? 너무 많이 더워요, 까비가. 이런 데가 있어서 참 마음에 듭니다. 친구가 귀여워. 안녕. 여기가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서초동이 잘 보이는 전망대가 있고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도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하산을 하고 있는데 하산하는 지점이라서 그런지 다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서초 약수터 출발점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쪽 반대편은 없어요? 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반대편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초 약수터 방면으로 나왔고요. 운동기구도 있네, 여기. 와, 운동기구가 되게 거의 헬스클럽 수준인데? 다 좋은데. 주차장이 없는 거. 맞아.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만 만들어진가? 주차장이 없어. 공용 주차장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여기 있네. 음용 적합이다. 아하. 와. 약수터가 거의 수돗물일 것 같아요. 아리수. 여기. 폴까지 갔다. 음용 적합. 여기 써 있어요. 오, 물 되게 시원. 진짜? 엄청 차. 물 맛이 어때? 오, 좋아. 시원해. 그래. 우와. 나도 먹어볼래. 안 먹는다며. 아니, 만져보고 싶어. 오!
진짜 시원해요. 와, 와, 진짜 시원하고요. 물맛이 깨끗하네. 와, 진짜 좋아요. 마지막 코스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도심에 이런 곳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아, 모기가 뿌리는 것 같았어. 모기 기피제. 따로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오늘의 우면산 무장의 숲길 탐험을 마쳤습니다. 가까이 사신 분들 한번 강아지랑 산책하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우와, 어 대박. 여기 주차장 할 수 있어요. 딱 두 대인데요. 하나는 장애인.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일반. 야, 저분 누구지? 근데 여기 관계자 아닐까? 아, 공원 관리자네. 네, 주차장은 없는 걸로.